분열주의자 유승민입니다. 진보를 배제하고 호남을 배제하는 수구 보수의 정신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 가겠다고 하는 우리도 검찰개혁 반대하니 자유한국당 받아주십시오. 그 몸짓에 지나지 않습니다. 원칙이 없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갈 길을 가십시오. 오늘 아침 신문 인터뷰를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탈당을 4월달부터 생각했다고 하고 탈당은 12월에 실행하겠다고 합니다. 유승민 대표는 스스로 원칙주의자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만 원칙이 없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승민 대표는 그동안 개파 정치와 분열 정치를 앞세웠고 진보를 배제하고 호남을 배제하는 수구 보수의 정치인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다가 결국 배신자의 이름을 들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했고 오직 나만이 나 혼자만이 주인이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유승민 대표가 말하는 유승민 대표가 얘기하는 젊은이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똘마니 생각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아들 친구를 시켜서 당대표를 몰아내고자 하고 오직 젊은 사람들을 앞장세워서 당권 싸움에만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바른정당에 있다가 다시 복당한 어떤 의원이 들어가시면서 유승민하고 잘들 놀아보소 이랬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분열주의자 유승민입니다. 빨리 나가십시오 이제. 자기가 만든다고 완전히 풍비 박산 만들어 놓고 완전히 깨진 뒤에 나갈 생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 자유한국당 가겠다고 하는 우리도 검찰개혁 반대하니 자유한국당 받아주십시오. 그 몸짓에 지나지 않습니다. 유승민 대표는 통합을 애걸하고 있습니다. 받아달라고 애걸하고 있는 겁니다. 선거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 거부를 끝까지 하겠다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갖고 지금 꽃놀이 배를 놀고 있는 겁니다. 황교안 대표와 거래하여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갈 국민이만 하는 분들을 더 이상 바른미래당을 망치지 말고 하루빨리 갈 길을 가십시오. 거부를 하면서 자유한국당에게 우리 받아주십시오. 손짓을 하고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되면은 소수정당으로 우리 그 득을 보겠다 그겁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인재 영입에 나서겠습니다. 최고위원회가 정비되면 그도록 빨리 총선 기획단을 만들어서 총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지금까지 쭉 손학규가 또 바른미래당이 민주당 이중대다 호남신당 만들라고 한다 또 그 민평당하고 통합하려고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제발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헛소리는 그만두기 바랍니다. 유승민 대표는 본인이 보수주의자 개혁주의자 이런 것보다도 호남 배제론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 바른미래당이 호남하고 통합하려고 하느냐 대한정치 세력 뭐 대한정치연대 또 뭐 민주평화당하고 통합하려고 그런 얘기들을 자꾸 의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분파주의, 지역주의, 계파주의, 기회주의 이런 걸 버리고 우리가 통합해서 나가고 우리 그 새로운 정치